네, 지금부터 관련된 이야기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진영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5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오티머스 사태, 이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수사 의혹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로비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인데, 장진영 변호사님, 네.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 착수 이후에 여권 연루 정황을 뭐 진술 등을 통해 이미 확보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에게 즉시 보고를 했다는데, 사실 그 뒤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별로 진척이 없지 않았나요? 이게 검찰 수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메가톤급 사실이 밝혀진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그게 이제서야 밝혀진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는 뭐냐면 검찰 수사 단계가 이제 다 끝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네. 증인신문에서 그 얘기가 증인신문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니까 법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내가 검찰에서 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렇죠. 돼서 보도가 이제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중요한 사실, 그리고 모든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어떻게 해서 지금 재판 단계에서야 이렇게 알려지게 됐느냐. 이게 네.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됐느냐. 이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성윤 그 당시 중앙지검장한테는 보고가 됐는데 검찰총장한테는 윤석열 총장한테는 보고가 안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윤 총장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기가 막힌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요. 법률가로서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는 이 사안이 얼마나 이제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뻗칠 것이냐. 이 옵티머스 라임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안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그런 권력의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단계다 이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옵티머스 관련돼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지금까지 한두개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인 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살펴보면, 여권 관계자들이 연루된 언급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앙지검장에서 총장까지 보고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검찰 수사팀에서는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수사는 굼뜬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사건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최초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예. 이게 이제 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 휘하로 지금 수사가 넘어와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 문건을 발견을 했고 예. 수사 실무팀에서는 올해 6월 달에 이 문건이 가진 파괴력에 비추어 봐서 수사팀을 굉장히 크게 보강을 해야 되고 집중적인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심각성을 보고 검사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예. 검사장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올 9월에야 경제범죄 형사부로 사건을 재배당을 하면서 수사에 관련된 정작 신속한 수사를 좀 놓쳤고 예. 그다음에 이게 사실 굉장히 좀이 사건 내용의 파급력에 비춰봐서는 좀 빨리 진행돼야 될 건데 그렇죠. 천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초기에 지금 구속돼 있는 윤모 변호사라든지 또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 뭔가 좀 진술을 해줄 듯한 뉘앙스였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된 것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이 사건 수사를 조금 좀이 뭐랄까 김을 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네. 지금 이 옵티머스 사태, 지금 국회 국정감사 한창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최대 지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차후에 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가지 이번에는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나온 보도예요, 의원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뭐 미적대고 있었다. 이런 의혹 보도가 나오는데 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 이 옵티머스 핵심 인물과 부부관계인 인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두분다 이제 남편도 변호사고 사실 이 예. 행정관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 관련 수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민정수석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옵티머스 관련된 검찰의 수사 정보를
지금 이 행정관이 뭔가 좀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 행정관이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약 9. 몇 퍼센트의 펀드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행정관으로 임명된 전후를 해가지고 이 옵티머스 대표인 김대면 대표의 비서 명의로 이 지분을 차명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런 사실을 검찰에서 파악하고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뭔가 비리가 범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유야무야한 것이 아니냐. 네. 물론 이제 남편은 구속돼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긴 하지만 네, 네.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네, 사실 이 청와대 행정관이 본인의 소유했던 이 그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를 소유권 이전을 해서 차명으로 보유하면서까지 왜 청와대에 남아있으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실이라면 검찰 수사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곳이고 뭔가 금감원이나 다른 금융당국의 어떤 그런 감찰 등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 민정수석실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 관련 정보 접근할 수 있는 권력 기관이기도 하지만 네. 검찰 개혁을 굉장히 이제 선두에 서서 예. 지휘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런 예. 큰 그림을 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의혹은 그 당시에 남부지검에 있던 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예, 예. 이게 이제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던 이 합수단이 해체됨으로써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이제 이첩되게 되는데 네. 이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하는데 이 민정수석실에서 네, 일정한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그런 네. 권한과 힘을 가진 곳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사건을 권력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은닉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옵티머스의 자금이 상당 부분 트러스트 올이라는 회사로 이제 한 3천억 정도가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는데 네. 그 트러스트 올이 이제 그 저수지다, 이 비자금의 저수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 예. 그 회사의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그 트러스트 올이라는 회사에 이게 이제 재무제표, 예, 예. 전자공시된 내용인데요. 네.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예. 공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펀드를 그렇게 수천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서 그 돈이 3,200억씩이나 이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데 예.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금감원에 공시가 되지 않아서 네. 감사 의견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붙어 있어요 뒤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투명하게 네. 예. 굉장히 이제 냄새가 진동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돈이 쓰였는지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도록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핵심의 고리 한 가운데.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들어 있었다. 네.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짓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붙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미 검찰의 이 사건에 관한 수사 의지가 네. 그닥 별로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특검이나 아니면 뭐 특별수사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보면 그 이제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검에서 자금 추적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네, 거기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네. 중앙지검에서도 사실은 수사팀이 이게 없어진 돈이 한 5천 몇백억 된다고 하니까 사실 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 돈의 흐름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지검의 검사 지금 뭐 일개 부해봐야 뭐 한 6, 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사실은 요새는 이 수사라고 하는 게 모든 절차를 준수해서 엄정하게 있게 하나씩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검사 한 2, 30명이 동시에 투입이 돼야 어느 정도 지금 수사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정도의 대규모 피해가 되고 사실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거 지금 정부 얘기로는 일단
피해 보상 해줘라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의 손해로 이제 귀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많은 검찰 인력이 수사에 투입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검사장의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수사팀 편성을 위한 향후 조치들, 네네. 그다음에 대검찰청에서 수사 지원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지금부터라도 있는지 없는지 이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게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보도인데요. 오늘 금융위, 법무부, 국정감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온 대로 또 추가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 사태, 불똥이 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인데요. 조금 전에 장진영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 트러스트올이 이낙연 대표의 지역사무실 복학기 임대료를 지원했다 이런 의혹인데 이게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액수로 따지면 뭐 작다면 작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물론 이 대표 역시 필요한 조치 나서겠다 했고요. 그런데 네. 이게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거법이라고 보다면 이게 이제 돈을 안 받고 공짜로 지금 임대해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달 동안. 예. 한 46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46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출했어야 맞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46만 원 상당의 공짜 사용,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46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네. 뭐 선관위에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이제 경고 정도 하는 사안이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자체보다도 이게 대체 그 복사기가 네네.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누가 사용을 하고 있다가 네. 이낙연 대표 해명은 그렇죠? 참모진 지인을 통해 빌려온 네. 것이다. 누구로부터 왔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지금 내용이 없어요. 예예. 저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뭐 고구마 줄기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라고 네. 무시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네. 이 46만 원 이 자체보다도 이낙연 대표의 참모가 네. 이 지금 5천억 정도가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 버린 사건에 그 관련되는 회사 사람과 잘 알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여기서 무슨 뭐 로비라든지 범죄 수사의 단서거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제 이게 핵심이겠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옵티머스 사태 관련된 소식을 짚어봤는데요. 또 다른 금융 사건이죠. 라임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를 저희가 많이 화제가 됐던 이 소식이죠. 이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줄 목적으로 이모 전 스타 모빌리티 대표에게 인사비 5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법정 진술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검찰이 이런 그 진술을 받고도 이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라는 또 의혹 보도가 나와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강기정 당시 그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정무수석한테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강세 전 대표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갔다. 예. 근데 그 돈을 전달하는 장면이 CCTV로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김봉현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강세 대표나 아니면 이제 강기정 수석은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네. 이게 실제로, 처음에 김봉현 회장한테 얘기한 대로 5천만 원이 강기정 수석한테 건너갔을 가능성. 네. 두 번째는 그 중간에 전달책이 이것을 자기가 이제 꿀꺽했을 가능성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검찰이 그런 진술이 나왔으면 조사에 기재를 하고 그 돈의 행방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서 결말을 냈어야 되는데 네, 네. 예. 그런 후속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 이게 지금까지 검찰의 입장인데. 네, 네. 글쎄요, 이게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네네. 이것을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묻으려고 시도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의혹이죠, 예.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조사는 끝까지 되었어야 맞는 겁니다. 네.
네, 검찰은 면담 과정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면담 과정에서 들은 얘기면 조서에는 남기지 않는 것이 좀 이례적인 일인지 아닌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뭐 이제 그거는 네, 검사를 하셨던 우리 김 의원님이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수사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진술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바로 조서로 전환을 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해서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게 담당자들의 뭐 본능 것 같은 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그냥 메모여서 그냥 무시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면담이랑 조사랑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검찰 출시들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서에 기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네. 공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고 네, 네. 그냥 면담 메모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가급적이면 조서에 기재를 해놓고 공식화 시켜놓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고 공정한 처리라고 네. 봐야죠. 통상적인 말씀을 네. 지금 해주신 건데 어쨌든 지금 강기정 전 수석 뭐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5천만 원 절대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조금 전에 이 법정에서 진술 증언을 했던 김봉현 전 회장을 고소했는데 이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요 변호사님 2019년 7월 28일에 청와대에서 이모 스타빌리티 대표를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 이 스타모빌리티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또 본인은 뭐 자진검사 요청하는 방법 등을 조언을 했지 5천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 뭐 만남은 인정하지만 돈을 받은 적 절대 없다. 이러면서 고소를 한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 부분에 키는 이제 이강세 돈을 전달했던 네, 이강세 그 전 이모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모 전 대표 그분이 이제 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그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그 이전 대표가 그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을 믿고 아마 이제 고소를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은 자기가 분명히 이 전 대표로부터 예. 5천만 원을 강기정 전 수석한테 전달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 근데 돈을 전달한 것까지는 뭐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그 돈을 전달한 명목이 강기정 전 수석한테 전달용이다라는 얘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뭐 이런저런 그 증거가 보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런 것들은 김봉현 전 회장이 무슨 수첩 메모를 했다든지 네, 네.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는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정말 이 지금 전국을 흔드는 현안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야 모두 한마디씩 오늘 오전에도 했는데요. 야당의 공격 그리고 여당의 방어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고서는 중앙지검이 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하는 검찰개혁이란 것이 정권의 장악된 검찰이 의도적으로 여권 실세가 연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뭉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옵티머스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서 아무런 우려를 남기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원한다라고 했던 만큼 추후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또한 함께 지켜보기로 하죠.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